안녕하세요. 케이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두유라입니다. 지난 4월 첫 정규 앨범 I Have IVE의 IM으로 컴백하여 멋진 활동으로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던 IVE. 그와 함께 더 프롬 퀸즈라는 첫 번째 팬 콘서트 투어를 돌며 많은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나 8월의 IVE는 조금 조용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굉장한 것을 준비 중이라는 IVE. IVE의 8월은 어땠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 중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8월의 개인 활동. 가장 최근 IVE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것은 막내 이서였죠. 이서가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전속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노스페이스는 나날이 성장해가고 있는 이서의 젊은 건강한 에너지는 물론 고급스러우면서도 유니크한 이서의 매력이 노스페이스와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발탁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막내 이서뿐만 아니라 최근 유진이도 화보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한 인터뷰를 통해 최근의 근황도 들을 수 있었죠. 특히 반가웠던 소식은 유진이가 출연하는 크라임씬 리턴즈 촬영 소식이었는데요. 지구 오락실을 통해 굉장한 예능감을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은 유진이가 크라임씬 리턴즈의 고정 출연자로 캐스팅되어 현재 촬영 중이라고 하죠. 똑부러지는 유진이의 추리가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유진이의 말에 따르면 크라임씬 리턴즈는 이번에 TV방송 없이 OTT인 티빙에서만 공개된다고 합니다. 또한 원영이는 비건 뷰티 브랜드인 어뮤즈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는데요. 어뮤즈에서는 Who's New Amuse Girl이라는 문구에 실루엣만 보여주었지만 이미 밝은 에너지와 다채로운 매력, 솔직 당당한 애티튜드, 긍정의 트렌디한 바이브라는 문구와 실루엣만 보고도 원영이라는 것을 눈치챘죠. 그리고 올리브영에 이미 게시된 원영이의 사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원영이가 어뮤즈의 새로운 뮤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IVE 멤버들은 개인 활동도 바쁘게 보내왔지만 그룹으로도 여러 무대 활동을 해왔죠. 8월의 IVE는 IVE는 여러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멋진 무대를 보여주었는데요. 7월 22일 스페인의 글로벌 케이팝 콘서트 케이팝 럭스에 다녀온 IVE는 8월 5일 펩시 썸머 페스타에서 시원한 무대를 보여주었고 7일 울산 썸머 페스티벌에서도 많은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다만 이 무대에서 걱정되는 일도 있었죠. 유진이는 IM의 무대 도중 가까이서 터진 폭죽의 연기가 눈에 들어간 듯한 모습이 팬들에게 포착되었는데요. 하지만 유진이는 밝은 미소를 유지하며 끝까지 멋지게 무대를 소화해냈죠. 이전에도 마마무의 휘인이가 무대의 폭죽 때문에 각막에 상처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무대 장치를 구성할 때 아티스트들의 안전을 좀 더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IVE는 11일에도 여러 일이 있었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K-POP 슈퍼 라이브 무대에 올라 세계의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K-POP의 멋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국내 페스티벌뿐만이 아니죠. IVE는 18일 LA에서 열린 K-콘 무대에도 올랐는데요. 이때 많은 팬들이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지구 오락실에서 단발을 고민하던 유진이가 정말 단발로 스타일의 변화를 주었고 지난 활동까지 단발머리였던 가을이가 긴 머리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두 멤버의 단발 장발 논쟁이 다시 한번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또한 리즈도 다시 데뷔 앨범과 같이 금발로 탈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26일에는 뉴욕에서 크레이지 케이팝 슈퍼 콘서트까지 8월에도 활발히 무대 위에 올라 여전히 멋진 IVE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진이와 가을이 그리고 리즈가 새로운 스타일 변신으로 다음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죠. 다음 컴백은 멤버들이 스타일의 변화를 주기도 했고 정규 앨범이 나오고 약 4개월이 지나고 있기도 해서 많은 팬들은 IVE의 컴백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IVE의 소속사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IVE가 10월 컴백을 목표로 컴백 준비 중이라고 밝힌 적이 있죠. 정규 1집으로 3원색을 이용한 IVE만의 색을 보여주던 첫 번째 챕터가 끝난 느낌이기에 IVE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컴백만큼 놀라운 소식이 있었죠. 최근 4세대 걸그룹들은 월드 투어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데요. IVE는 올해 팬 콘서트로 투어를 돌았기에 월드 투어는 내년으로 미뤄지나 싶었는데 오는 10월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IVE의 첫 번째 월드 투어 Show What I Have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서인지 알려진 투어 계획은 한국과 일본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일정을 늘려나갈 듯한데요. 10월 컴백을 앞두고 열리는 서울 콘서트에서는 신곡을 최초 공개한다고 합니다. 25일 열렸던 티켓팅 다들 성공하셨나요? IVE는 8월 활동 중에도 컴백 준비뿐만 아니라 월드 투어 준비까지 굉장히 바빴을 것 같은데요. 그러는 와중에 기쁜 수상 소식까지 들려왔죠. 오는 9월 4일 열릴 한국 방송대상의 최우수 가수에 IVE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IVE의 8월 소식들을 모아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IVE 콘서트에서 보고 싶은 무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두유람이 진행 중인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내 굿즈 자랑하기. K-POP 팬들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애정하는 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굿즈 하나씩은 있잖아요. 덕질 생활을 함께하는 아이돌 인형이라던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포토카드,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사인 CD, 모든
모든 공연을 함께 응원했던 응원봉 등 자랑하고 싶은 모든 굿즈를 굿즈의 이름, 가격,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굿즈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주실수록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아래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앞으로는 루머 해명 영상도 더 많이 제작할 예정인데요. 긴 영상이나 쇼츠를 통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볼 계획이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한 해명 정보를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머 억가를 제보하는 링크도 아래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사랑하는 아이돌들을 위해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